전에 카포를 4프렛 네 번째 칸에 끼신 상태에서 연주가 시작되겠습니다. 일단 코드 보시면 C코드 1프렛 2번, 2프렛 4번, 3프렛 5번 C코드 Am 1프렛 2번, 2프렛 3번, 2프렛 4번, 2프렛 3번 Am코드 그다음 Em 2프렛에서 5번과 4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G코드 2프렛 5번, 3프렛 6번, 3프렛 1번 G코드 그 다음에 또 F코드가 중간에 한번 나오면 돼요. F코드 1프렛 1번, 1프렛 2번, 2프렛 3번, 3프렛 4번 그 다음 엄지로 6번 줄 눌러주시고요. F코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법은 인트로와 벌써 동일한데요. 베이스 치고 4번, 3번, 2번 베이스 4, 3, 2 박자로 보시면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C 코드 5번 1 and 2 and 3 and 4 and A 마이너 2 and 3 and 4 and E 마이너 6번 1 and 2 and 3 and 4 and G 또 6번입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이런 식으로 진행되시고요. 중간에 이제 뭐 가시다가 끝에 이제 F랑 G가 두 마디 있는데 보시면 F and G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연습하시면 돼요. 아르페지오 패턴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럼 파트 리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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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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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턴이에요. 1 and 2 and up 이 패턴 반복이에요. 1 and 2 and up 코드 바꾸고 3 and 4 and up 계속 반복하겠죠? 이번에는 한 박이니까요. 3 and 4 and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F G E 마이너 A 마이너 3 and 4 and G 이런 식으로 스트럼 파트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주법 설명 마치겠습니다.